예, 여기는 태화강 국가정원입니다. 예, 뒤에 무슨 꽃이지 이게? 민들레인가? 모르겠지. 한번 보세요. 좋죠.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무슨 꽃 이름이 있을 건데 꽃이 무슨 꽃인지 한번 볼까요? 이런 꽃입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꽃이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옷 색깔하고 어울리네. 보기 좋지. 그러니까 이제 초여름이다 이거죠. 이제 일이 지금 이런 걸 봄으로 해서 참 보기가 좋은데 그 아까 하던 얘기. 예, 붙여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그 유튜브 조회수가 안 나온다. 예? 유튜브 조회수가 안 나온다. 당연하지. 한게 없는데. 한게 없어요. 뭐 영상 찍는 거에 다 하잖아요. 영상 안 찍, 못 찍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찍지. 영상 못 찍는 게 아니고, 영상 주제가 엉망이야. 들쭉날쭉이야. 무슨 보는 그러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러니까 구독자 입장에서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저 사람이 뭘 찍고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 내가 봐도 들쭉날쭉인데 뭐 이것 찍었다 저것 찍었다 뭐 이거 뭐 여행도 아니고 뭐 그래서 망한 겁니다. 10월까지 1월 1일 작년 1월 1일부터 10월까지 해서 망한 게 아니야. 내가 포기했지, 아니야. 잘한 것 같아. 그래서 한 6개월 쉬다가, 너무 이게 또 안 하면은 아예 못할 것 같아서,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왜냐면 아직 젊거든. 아직 젊거든. 내가 50대. 정확하게 지금 54세입니다. 나이 많이 먹었죠. 한국에서 54년간 산다는 거는 보기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라 54년간 산다는 게. 뭘로 갔다 왔겠어요? 아시는 분? 예. 분야는 태권도입니다. 그럼 태권도를 일은 뭐 얼마나 했냐? 흔히 사람들 얘기들, 호의과 갈 정도의 태권도 실력이면 뭐 어느 정도 한것 아니냐? 솔직히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 거 제가. 솔직히 말해서 태권도 실력이. 국가대표급하고 비교하면 뭐 거의 뭐 어린애 수준 국가대표하고도 하고 어린애 수준 근데 실력은 없는데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실력은 없지만, 뭔가 좀 내가 한다고 하면은 끝까지 좀 하는 승리가 있거든. 그래서,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콜카를 지원을 해서, 파라과이를 2007년도 10월에 갔죠. 10월 기수로 갑니다. 10월에 가서 2009년 10월에 귀국을 했죠. 중간에 한국에 안 왔습니다. 남들은 한국 간다 하는데, 휴가 때 한국 간다 하는데 그런 거 없고 오직 파라과이만 붙어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 파라과이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파라과이에서 또 사람들이 이게 물어보면 파라과이가 도대체 어느 국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보니까 파라과이에 대해서 거의 모르더라고. 몰라요 사람들이. 파라과이 그럼 파라과이는 무슨 나라냐? 파라과이는 카톨릭 국가죠. 카톨릭 국가에다가 축구 강국이고 네? 영토가 우리나라 남북한 합쳐서 두 배. 네, 남북한 합쳐서 두 배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남한 영토만 따지면 네 배. 크죠? 네 배면. 엄청 큰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파라과이가 코이카 국가 중에서는 코이카에 나갈 수 있는 국가 중에서는 그런 아프리카나 저기 동남아시아 이런 쪽보다는 좋은 데인 줄 알고 있어요. 좋거든요. 그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말이 자꾸 지나갔는데 뭐 제 자랑을 갖는 게 아니고 코이카에 그럼 태권도 쪽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럼 네가 태권도 쪽으로 해서 뭘 가서 뭐 했냐? 그게 답이 나오죠. 아,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 당연히 체육교사. 쉽게 말하면 체육교사를 했다 이거지. 태권도 쪽으로. 체육교사를 태권도만. 네. 태권도 쪽으로만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한국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태권도 교사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한국에서는 태권도 교사라는 게 없거든. 체육관에서 가르치죠. 그렇죠. 체육관에서는 애들 가르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 태권도 체육교사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지. 그런 건 없고. 그래서 참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그 체육교사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체육선생님은 했다 이거죠. 근데 전직이 태권도 체육선생님 그러면 답이 나오죠. 그럼 자기가 그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데 태권도를 코이카를 어떻게 알게 됐냐? 그거야 뭐 요새 많이 나온답니까? 예? 코이카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뭐 MBC에서도 방영이 됐고 또 코이카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됐고 그 코이카라는 걸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잘 모르는 원인이 전 알죠. 사람들이 바쁘기 때문에. 왜냐면 서민 생활이란 게 뭐 여유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산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마다 용역일 했듯이 용역일을 하면요 딴 거 신경 못 씁니다. 계속 일만 해야 되거든. 하루 종일. 그럼 그에 많죠. 우리 세대 그러니까 우리 세대 우리 윗세대들은 그런 식으로 살아온 겁니다. 세상을 세상을 그래 살았기 때문에 코이카가 이 좀 좋은 직업이든
직업군 중에서도 좋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시간이 없는데, 공무원도 그냥 공무원이 아니지. 이거는 외교직 공무원이니까. 그죠? 굳이 말한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지 당연히. 그 뭐 유튜브 보면 뭐 저기 코이카 건물 앞에 코트라라고 세계 이제 그러니까 무역을 해가지고 외국에 이렇게 뭐 그 나라 가가지고 무역을 해서 이렇게 하는 코트라라는 그 건물이 있어요. 코트라 보면 아시죠? 코이카 코트라하고 비슷한 것 같죠? 약간 틀려요. 하는 일이 틀려요. 일이. 그래서 그걸 좀 봤는데 코이카 건물보다 코트라 건물이 훨씬 크죠? 훨씬 크죠? 한 3배는 크더라. 엄청납니다. 예. 서울에 가면 수축이 있는데 양재 거기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요 제가 기분이 좋아져요. 예, 뭐 맨날 뭐 노가다 얘기 그 해봐야 뭐 도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명일이가 이게 참 보면 그렇죠. 과거 다 그런 데 갔다 온 사람인데 내가 왜 며칠마다 영역 일을 할까? 그 영역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하는 일이 공부 쪽에 있고 또 유튜브나 영상 만드는 제작 과정 이런 쪽으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 건데 저는 그 영상 만드는 게 좋습니다. 영화든 유튜브든 간에 좋고 그냥 뭐 지켜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런 소리도 잘 안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알아서 좋으면 뭐 눌러주시겠죠. 그 되풀이는 하지 않겠고 그렇죠. 저는 그래 살 작정입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을. 예. 솔직히 뭐 언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사람 그런 대비도 있어요. 근데 저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고 죽자. 까짓거 뭐 씨발거 육남 미안합니다. 뭐 한번 뭐 한번 해보지 뭐 해보지 뭐 되든지 말든지 김명일이가 뭐 남는 건 배짱밖에 없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남는 건 배짱밖에 없더라. 자 오늘은 여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아침 시간에 좀 남겨보았습니다. 이래서 오늘 유튜브 한번 오늘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했는데 일주일에 뭐 자주는 못 찍고요. 한 두 편 정도 뭐 이렇게 찍겠습니다. 오늘은 좀 제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찍었고 뭐 결론은 오늘 뭐 코이카 얘기하고 유튜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는 살아간다. 유튜브 찍는 이유도 그렇다. 좋아서 한다는데 뭐. 좋아서 한다는 사람한테는 뭐 말릴 사람이 없는 거죠. 태권도도 나도 좋아서 했어요. 딴 것보다 딴 타 무술보다는. 자 그럼 오늘 아침도 이 영상 보신 분 감사하고요. 될 수 있으면 구독 눌러주세요. 네.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예. 예. 감사합니다. 굿바이. 다음에 저 아침 공기 좋죠 여기.